소리 좀 들어보세요. 소리 볼륨스. 원톤투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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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 지금 소리 음악 소리 좀 크지 않아요? 음악 소리가 조금 컸던 것 같은데 잠시 다시 이 정도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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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BGM 목소리 BGM 지금도 좀 큰가? 지금 좋아요? 괜찮아요? 조금 커요? 괜찮아요? 지금 굿이에요? 적당해요? 좋아요? 괜찮아요? 적당세요? 오케이. 괜찮아요? 미음미음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요. 아니 좋은 거 말고. 아, 이 선생님 빨리 오시지. 끝났잖아 지금. 어? 원, 투, 쓰리 다 했잖아 나. 어? 이제 왔어. 빨리 왔어야지. 아, 담미님 뭐야? 아, 담미님 손발이 안 맞잖아. 어? 담미님이랑은 같이 도둑질 못 하고 있잖아. 자, 자 오늘 게임 방송 레이어스 오브 피어 2.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밝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건 너무 밝고. 한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또 너무 어두우면 그렇잖아. 레이어스 오브 피어 2 1탄에서는 그 예술가 화가가 주인공이었다면 2탄은 그 영화 감독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영화와 관련된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하네요. 근데 3D나 뭔가 화려한 연출에 적응 못하시는 분들은 멀미가 좀 심하게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베베님. 아, 살짝 어두워? 살짝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해. 하겠습니다. 일반 모드, 안전 모드. 괴물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이 원래 의도된 방향입니다. 괴물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신을 쫓거나 죽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게 그나마 공포감이 들겠죠. 여, 영국 무대 같다. 와우. 오. 근데 마우스 감도가 너무 잠깐만 벌써 멀미 날 것 같은데 마우스 컨트롤스 아 민감도스 좀 줄여 어? 이거는 뭐고 이건 뭐야 아 마우스 키보드 맞죠? 마우스 키보드
정도? 이 정도면 좀 괜찮나? 멀미약 드시고 오셔요, 빨리. 뭐야? 이런 배 안에 이런 그림이? 화면이 뭐 끊기거나 화질이 엄청 안 좋아졌다거나 뭐 이런 거 있나요? 누가 여기다 낙서를 이렇게 해놨어. 눌러서 잡고 움직이기. 뭘 잡으라고? 아, 잡고 움직이기. 오케이. 끊기는 거 없어요? 다행입니다. 어서 오세요. 불 꺼놓고 해야지. 정말 실망이구나. 거의 다 왔는데. 뭐야? 있어라. 너의 역할이 있다. 깨어 있어라. 졸음다는 구차한 변명일 뿐이니 그대도 마찬가지지.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그대는 마음껏 즐길 일만 남았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베이비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 연기를 시작하라. ASMR. 잘 도착했나? 내가 말한 건 명심하게. 자네만을 위한 특별한 무대니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집중하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도 좀 찾고 배역 잘 분석하고 날 믿게. 자네에겐 그만한 가치가 있어. 나중에 또 연락할 테니 좋은 시간 보내게. 그대의 친구이자 매니저로부터. 배역에 몰입하라. 당신의 기억과 꿈, 그리고 두려움을 서로 이어 주연에 대비하라. 뭐야? 오. 오? 오? 어? 액트. 뭐야? 뭐 또 단어 맞춰야 돼? 호르륵. 아, 뭘 끼워 넣어야 되나 보다, 여기다가. 아, 소리가 왼쪽 오른쪽 나눠진다고요? 대박스. 신작이라면 신작이고 아니라면 아니고. 원 다음에 나온 신작인데 나온 지는 꽤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2019년도에 나온 건데.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1 2 3 4. 마이크 테스트. 아아. 랑랑락. 1 2 3 4. 굳이 이걸 녹음한 거야? 한글화도 2020년도에 됐어요. 근데 그 한글화가 정식 한글화는 아니고요. 유저 패치입니다. 아, 이게 귀찮아. 뭘 쫄쫄쫄 나가네. 이래가지고 똥이나 내리겄어 이거. 야, 수압이 이래가지고. 야, 이거 안돼 안돼. 이거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뭐지? 약간 타이타닉 그런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다, 그죠? 다 봤죠? 쪽지가. 진해하는 손님에게 요청하신 대로 객실을 세팅해 놓았습니다. 필름은 출항 직전에 배송되었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존중을 담아 이카루스 대서양 횡단선. 똥 먹으면서 보는데 밤 얘기는 왜 했냐고요? 죄송합니다. 네, 배 아닌 것 같아요. 오. 오, 영화한다. 영화 시작한다. 같이 보자. 단 한 명의 인물에 투영된 수많은 사람들. 타인의 얄팍한 관심 속 타인을 고찰하는 삶. 호조된 기대감을 짊어진 방랑자는 오늘도 허구의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돈다. 쇼박스. 익숙한 듯 가면을 쓰고 자신을 지운다. 가면은 곧 인격이요. 고작 한 커플이었던 가면은 어느새 겹겹이 쌓여 그를 향해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그려낸 허구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한다. 아니면 그것이 그를 삼켜버릴 테니. 심연에 잠긴다.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삶들이 애워싸고 숨통을 조여와도 그는 무대 위에 섰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살아내고 있는 곳 위에서.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슬픔이었다. 주어진 역할은 슬픔이었대. 배역에 몰입하라. 준비 단계. 조사하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인가?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를 먼저 알아내야 되는 거네. 난 누군가? 또요? 이긴 어딘가? 아직 저 멀리서 누가 날 부르고 있어. 빰빰빠람빰빰빰빰 빠람빰. 또 문 열고 나가면 배경이 바뀌어 있는 거 아니겠지? 는 바뀌어 있는 것 같다. 진해하는 손님에게 감독님의 요청으로 모든 손님들과 직원은 해당 구역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독님의 요청으로 출입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아쿠기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왜 안 떠? 심쿵. 그렇지. 떠야지. 월요일부터 이런 성운을 희귀을. 감사합니다. 아직 안 잤어. 아 잠깐만요. 안 되겠어. 어디 보자. 에그. 아 저는 갑툭튀에 놀라기는 잘 놀라요. 막 무서워하지는 않아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저기 캠 이름이 뭐였지? 캠을 켜려고 했는데 어, 저 프로그램이 아이씨, 이러면 또 화면을 안 되겠다. 캠을 켜려고 했는데 어. 아, 사이버링크 유캠이구나. 유캠. 잠깐만요. 됐다. 켜면은 되려나? 되려나? 안 되려나? 너무 잠깐만, 너무 화나잖아. 이름 좀 났나? 카메라 컨트롤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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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키워볼게요. 너무 화난데 이거? 이 정도면 되려나? 어때요, 이 정도면? 너무 화내. 근데 이 정도로 하고, 아, 이렇게 하고 채팅을, 아, 송세라님 감사합니다. 채팅을 밑에다 이렇게. 아, 이거 좋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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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만족합니까? 이렇게 하면 만족합니까? 어? 너무 구석이냐 나? 이 정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쯤에 와야 되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화면을 못 보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시끄러워! 그러니까 너무 밝죠? 잠깐 이거 조금만 줄여볼게요. 너무 밝아서 밝기를, 아, 좋다. 이 정도로 낮추고 합시다. 이래야 될 것 같아. 괜찮죠? 괜찮다. 광채 안 난다. 좋다. 배경이 어둡게 깔려요? 아, 그냥 봐. 아까 줬다고. 아니, 진짜. 아이, 너무 화나잖아. 부담되잖아, 내가. 그냥 봐, 이제. 이제 이렇게 할게, 그냥. 뭐, 밝든 어쨌든. 화난 게 낫죠? 차라리? 알았어요. 소희님 어서오세요.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밝아. 먹을 순 없네. 오, 이건 뭐야. Listen, 잘 들어. 거기에 도착하면 그냥 할 일만 하라고. 세트장으로 가서 그를 위해 인물을 분석해. 부디 명심하게. 연인님 감사합니다.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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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무서워봤자 지가 게임이지 뭐. 잠겼어. 오. 아, 이가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공. 와, 여러분. 이야. 같이 보자. 100점 만점에 100점. 우와. 어? 8월 달력. 8월 달력 월페이퍼. 이야. 멋있다. 와우. 나 believe I can fly. 응? 와, 잠겼어. 이건 뭔데? 이건 뭐고? 아, 이렇게 아닌데? 아, 위아래를 다 열어야 된다. 그래야 얘가 열린다. 배는 그래? 이거 패드로 하면 더 편하려나? 키보드로 하니까 되게 불편한 것 같지? 어? 타이타닉인데? 알겠어. 나한테는 바다 싫어한다고 귀에 딱지가 않게 말했잖아. 아, 근데 이 공연을 놓치기에는 아쉽단 말이지. 배에서 무슨 공연을 하나봐. 배에서. 그죠? 잠겼겠지 당연히. 무조건 이제 여기만 가란 소리겠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어? 그러게 패드를 연결해야 되나 지금. 정민주님 감사합니다. 2000원 오. 쉬이 뻘겠습니다. 응? 심쿵. 이런 게임 방송 좋아요. 정민주님 감사합니다. 계세요? 썸바리 3등칸 3등칸 탑승객들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래층 갑판도 확인했지? 신에게 맹세컨대 밀양자를 또 발견했다가는 다시는 배에 탈 생각도 하지마. 이쪽으로 오십시오. 호롤롤롤 호롤롤롤롤롤. 뭔데? 뭔데 음악 바뀌었는데 왜? 어? 또 기울어져 또. 손으로 열고 배로 닫았어. 손으로 열었는데 배가 문을 닫아버렸어. 어, 되게 불편한데? 페이지 윗부분이 찢김. 감독은 다음 작품을 대서양 횡단선에서 촬영하겠다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줄거리는 공개된 바가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따르면 출연진으로 배우 알아볼 수 없는 이름. 이렇게 찍찍찍 그어져 있는 거. 이 배우의 인기 배우의 커리어와 완벽한 연기를 생각해보면 발탁된 것은 당연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해당 배우의 사생활 관련 루머는 감독의 선택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사생활 관련 뭔가 루머가 있었네. 아이고. 뒷페이지. 뒷페이지는 뭐 없나 보네요. 예, 한글화가 이게 정식 한글화가 아닌데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잘 한 것 같아요. 유저 패치거든요. 유저 한글화.
저 잠깐만 계속 게임 중에 흐름 끊기기에 죄송한데요. 아, 이걸 또 한번 연결을 해보는 게 어떨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패드를 연결하면 어떨런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아재특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꼽아 보자. 아이 아이 짱나네. 꼽았어. 꼽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되는 오 된다. 우와 대박승. 대박승. 근데 왜 음악이 안 나와? 갑자기 갑자기 음악이 안 나와. 소리가 안 난다. 짜증나. 소리가 안 난다. 따라다따따. 제 그 목소리는 들리죠? 편함을 얻고 정류. 이거 저번에도 한번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디오 기본값. 아 뒤로. 아 나가기. 어 들린다. 들리죠 들리죠. 아닌가? 아니구나. 밖에 오토바이. 밖에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야. 잠깐만요. 게임을 다시 켤게요. 아 죄송스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켜면 되지 않을까? 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른 설정 뭐 바뀐 거 없잖아 지금. 아, 갑자기 덥네? 내가 이런 날씨에 에어컨을 켜야겠니? 어?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소리가 안 나와. 왜 이걸 했더니 소리가 안 나오는 걸까? 왜 때문에? 어? 소리 난다고요? 난 안 나는데? 뭐야. 소신 발언 해봐도 될까요? 왜? 무슨 말이요? 해보세요. 효과음은 난다고? 효과음은 내가 패드 움직이는 소리예요. 효과음이 아니라. 잠깐만요. 뭔가 지금 꼽으면서 효과음이 아니야. 뭔가 꼽으면서 뭐가 설정이 바뀐 것 같은데. 아 진짜 콩 할 때 선이 빠진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은 이 소리도 안 들려야 되거든요. 아 원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원인을 찾은 것 같아요. 예, 꼽으면서 설정이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잠깐 자 이제 될 것 같아. 봐봐요. 전에도 한번 이랬던 것 같거든.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리야 나와라. 두근두근. 아 두근두근. 나온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자, 이제 제대로 가봅시다. 달려봅시다. 에어컨 소리가 또 거슬리네. 아이, 그지 같은 거. 언제 끝나냐고요?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 어디야? 말대 소리에 놀랐다고요? 딱 그기네. 아까 껐던데. 이 화면 이게 돌아가는 것도 더 부드럽죠? 아까보다 훨났죠? 너무 자연스럽고 전혀 부담 없고 아주 좋고요. 스무스하고요. 근데 이거 글을 어떻게 보는 거야? 아, 이거구나. 발신 보안실, 수신 보안팀장. 새 정책이 다음 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회사는 각 직원이 새 정책을 준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경비에게 자세한 정보를 숙지시키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일전에도 몇 명의 인원이 죄송합니다. 무단으로 배에 승선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탑승자를 엄중히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탑승자가 있었나 봐. 앉는 건 어떻게 앉아? 앉는 키 뭐야? 아, 이건가? 신발스. 키. 어떻게 집어? 집어라고. 오케이, 얻었고요. 아, 시원하고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진행된다고. 어서 오세요. 다 봤는데? 다 봤죠? 뭐 없잖아. 민감도를 조금만 높일까? 조금 답답한데? 아, 키 좋다. 그렇지, 이렇게. 왜 키가 엑스박스용으로 돼있냐고. 난 풀스패드인데. 잠겼고. 감독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자 손에 꼽을 정도였지.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들리더라고. 예를 들어 파산의 몰골이 엉망진창이다, 뭐 그런 헛소문 있잖수. 초월 번역 연기. 쥐새끼. 쥐새끼가 소근거리는 말소리가 주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런 거, 그런 아이템 같은 게 있다는 거. 뭔데? 아이템! 내 머리, 아이, 내 머리, 머리 부딪혀갖고. 뭐지? 뭔데요? 시뻘개졌네 또. 대한민국. 대한민국. 뭐지? 잠깐, 민감도 죄송스. 민감도 조금만 높일게요.
정도? 좋다. 아, 좋다. 약간 좀 답답했어. 아, 좀 답답했어. 아, 좋다, 좋다. 아, 진짜 배. 문을 열 때 배가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역사의 귤이 넘은 명연기. 깊이가 있는 연기란 실로 무서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대본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닌 본래 자신을 버리고 배역 그 자체가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몰입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용기를 내면에서 진정으로 꺼내낼 수 있는 배우는 그리 많지 않으나 어젯밤 마제스틱 극장에서 열린 공연을 본 관객 중 한 명으로서 그것이 전무한 것도 아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내 평론을 읽어왔던 독자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나는 개인적인 주장은 지향하고 있으며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평론가도 아니다. 어젯밤 주연의 연기는 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그것이었다. 단언컨대 땡땡의 연기는 초월적임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다. 마치 무대 위에 등장했던 배우는 온데간데 없고 배역 그 자체가 배우의 몸을 빌어 모두의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라고 아주 극찬을 했네. 자식.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아니 제가 열은 걸요? 아마도? 야, 야, 장난쳐. 예, 글이 좀 많아 보이죠? 저걸 다 읽느냐, 그냥 하느냐에 따라 예, 게임 플레이 타임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열렸다는 것은 잠깐만, 아까 문이 하나 더 있었지 않았네? 아니 갑자기 부금이 이거 뭐야? 감독은 명성이 자자하지.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배우들을 고생시키는데 말이지. 인물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던데. 꼴의 예술가라고 꼬장 부리는 거지 뭐. 일단 귀 좀 맞춰줘. 그놈 사전에 싫다는 말은 없거든. 자식, 놀랄 줄 알았지. 아이 좀 미친 놈이면 어때? 감독이란 것들이 다 그런 거지 뭐. 뭐 어쩌기라도 하겠어? 죽이기라도 하겠냐고. 죽여버려. 어서 오세요. 놀라는 사람들 특, 뭐 있을 것 같으면 아닌 것 같아도 몸을 틀어서 본다. 이게 다 우리 석근이들 재밌으라고 내가, 응?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쫄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조용히 해라. BGM이 왜 이러냐? 왜 때문에 그러냐? 요 오페라의 유령 아니야 이거? 이건 그냥 연기일 뿐이야. 어, 내가 깨먹었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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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싸 보이던데. 아이, 어두운 건 반칙이지. 와, 감사합니다. 불 켜주셔서. 불을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리고 돌리고. 세상은 무대다. 그런데 주연 배우가 형편없군.
뭐야 이게 다야? 그만 돌려? 방법은 언제나 존재했다.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방법은 언제나 존재했다. 돌면 또 이상한 게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야 장난치지 마라. 아이 진짜 기억나나. 뭐가 똥개 훈련시키네. 세상이 그들을 정의 내리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가? 으야 이리 오게 기억나게 해주지. 뭐야 쟤 따라가는 거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두워서 못 가겠는데요? 어, 잠겼는데요 그리고? 어딜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아, 나 기어다니고 있었어. 어쩐지. 왼쪽에 세이브 표시 보고 놀랬잖아. 뭐 튀어나온 줄 알았잖아. 난 날 믿어. 놀란 와중에도 더빙하는 이 프로정신 여러분. 일어나 하디. 우리 얼른 나가자. 이런 따분한 감옥다 위에서 썩어 문드러질 수는 없다고. 우와 날라가. 어디까지 날라가. 으야 다 부셔. 우와 잘 그렸다. 네 배 아니에요. 약간 몬스트럼 느낌도 나요. 그죠? 안 맞아서 까비라고? 야, 못됐다. 심보가. 뭔데? 이거 뭔데? 저 번호 뭔데? 야, 어디 보자. 그러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나? 뭐지? 이건 아닌 것 같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서 알아봐야 되나? 여기에 뭐 있나? 없고. 하나로 귀로 듣고 하나는 챗용으로 오늘도 평화로운 두 분. 잠겨있어요. 어디 가서 알아오라는 거야?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지나갈 수도 없는 것 같고. 여기밖에 없는데? 어? 돌아가지도 않아. 돌아가지도 않아. 그냥 열 수도 없고. 아침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야 왜 안 돌아가. 아무것도 안 눌러줘.
인대 뒤쪽 가운데 뭐 글자가 있었다고요? 저기 글자야? 확대도 안 돼. 야, 뭐 확대 기능도 없는데? 저 글자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7? 써있었다고? 7이 써있었다고? 진짜? 저게 7이라고? 저게 어떻게 7이야? 노안이었나? 노안이었나? 어디에 7이 써있다는 거야? 그냥 홈 파여진 거밖에 안 보이는데 나는? 그냥 홈이 파여있는데? 왜 저게 7이지? 어딜 봐서? 각도에 따라 보인다고? 이렇게 봤을 때? 오, 이건 좀 억진데? 아니 중요한 건 이게 안 돌아간다고. 근데 이걸로 돌려야 되나? 야 이거는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아, 이, 아, 세 개 다 해야 되네. 아, 이거 누르고. 아, 진짜. 와, 이거 뭐, 이거 안 알려줘. 왜 안 알려주냐고. 겨우 알아냈잖아. 내가 천재라서. 그럼 이건 뭔디? 이거는 뭐지? 7? 이것도 7이야? 4야? 벽에 뭔가가 있다고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게 나온다고? 이상하네 이거. 난 이게 7인 게 아직도 나는 모르겠어. 이게 왜 찔인지. 오, 신기하네. 저 혼자 있었으면 저 여기서 그냥 꺼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디에 4가 있다고? 어디에 4가 있다고? 배가 4라고? 어디가 왜 4야? 배가? 어째서 잔지 나한테 좀 말 좀 해줘 봐봐.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단 모양이 사다? 해적기 옆에 거꾸로 된 사가 있다? 저게 사인가? 저게 4라고? 저게 왜 4지? 나 숫자 다시 배워야 되나? 저 왜 4지? 이건 왜 7이고? 이상하네. 내가 알고 있는 4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4가 다른 거 아니죠? 이상하네. 그리고 하나는 뭔데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4하고 7이면 그 하나가 뭘까? 여기에서 뭐가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위를 보면 어? 야 이 바보들아 173이잖아 어디 4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73이잖아 이 바보들아. 아 재밌어. 1
7, 3. 이 바보들, 에이그. 도대체 모양이 잘 보여요. 이러고 있다. 7은 맞잖아. 7도 그거 때려 맞힌 거 아니야. Are we really going? 우리 진짜 Are 가는 거야? That's Captain Baines 선장이라고 불러 하디. Remember the name. 똑똑히 기억하라고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 버리기 전에. 선장님 속에 사 모양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데요. 겁나 진지하게. 너무 귀여웠잖아. 어? 네, 이래서 석구님들 너무 좋아하잖아. 너무 귀여워서. 너 모양이 거꾸로 뒤집어진 사 같은데요. 야 진짜 니슈 니슈 어 이거 그건데 모션 캡처 그거 그것이 아니구나. 이거 뭐야 이 위에 떠 있어 이거 뭐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오, 이상한데? 이것도 뭔가 무대 같은 느낌의 이봐 문도 그죠? 오? 저거 어떻게 집지? 집고 싶은디요? 저걸 어떻게 넘어가지요? 여보시오 말 좀 해주시오 아 문이 아니라 벽이구나 커튼도 못 쳐? 오호 어서오세요 이거를 다시 올리면 이 문 차이야 올리고 내리고 어? 뭐야 왜 아까는 이렇게 안 됐어 이렇게 해서 뭘 맞추는 건가 보다. 아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아, 지나간다고. 여기서 한 번 더? 오, 뭐야. 오, 내려왔어, 내려왔어. 의자 내려왔어. 의자가 내려왔는데요. 야, 뭔데 깜짝. 뭔 소리야? 어? 어, 얘는 왜 돌아가? 너는 왜 돌아가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 일로 가래 근데 막혔어 양아치 같은 놈들 그래서 뭔 촬영이 있었던 걸까 아 머리가 날라갔었어요? 그 소리였어? 아 진짜 진짜 그냥 막혔어. 어, 무대 유도선이야 이게? 오, 저기로 들어가래.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I'm back, Mahardy. Scouted out the whole area. 분필이 아, 이 분필로 그린 거구나. Looks like there's a trail we can follow. 길이라고? 그럼 동료 해적들이 남긴 게 확실해 안전한 장소로 갈 수 있을 거야
필름 아니야 이거? 필름? 두 번째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활동 일지 10시 5분에 휴식 종료 10시 30분에 선미에 있는 갑판 2 통로로 마지막 수리공이 떠남 11시에 배 주변 해안가 정찰 11시 27분 화물칸 근처 순찰 중 그림자 움직임을 식별했다 작은데 아마 어린아이일 듯하다 추적했으나 수색을 실패했다 그리고 12시에 순찰 종료했다 아까 그 어린애들 얘기하는 건가? 저기 봐! 배가 있어 하디! 가장 빠른 함선이야 불꽃이 땅으로 항해할 준비 됐어? 도대체 안 보이는데? 들키지 않게 배에 타야 돼 아 몰래 탄 거였어? 근데 그 몰래 타는 사람들 잡아내라고 했잖아 어? 갑자기 길이 여기 막혀있나? 막혔똥 뭐야? 총 들고 있는 거야?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 몰래 탄 승객이란 게 애들인가? 어, 누가 있어? 뒤통수에 딱밤 날리고 싶게 생겼다고요? 제가요? 아니 어떤 그런 심한 말씀을 제 뒤통수에 딱밤을 날리면 어떡합니까 무대 같은데 이거? 무대네 마네킹이요?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데 어? 주어를 써주셨어야지 이거 뭐야 돈이야? 아싸 게이드? 어? 주어가 없으니까 찔리잖아 내가 잠겼어요 우와 뭔 소리야 보물이 한가득 있었어 방금 이제 여기가 열리나? 생겼는데 아직? 어 여기 뭐 있다 자 출발하도록 하지 호잇 돌리고 돌리고 계속 돌려 그만 돌려? 오 무대 연출 잘했는데 내려간다 왜 깜짝이야 뭐가 있어 성배 멈춰디 해적 녀석들이 너무 많아 윤나 나 집에 가 아, 둘 다 여자였어? 불꽃으로 타오를 것인가 의심에 멈춰서 할 것인가 둘 다 여자애들인가 봐
남매인 줄 알았더니. 응? 아직 잠겨 있습니다. 못 올라가잖아. 여기는 누나라고 했어? 나 왜 언니라고 봤지? 그러니까 좀 뭐가 이상해. 목소리는 여자의 목소리인데, 그죠? 여자애가 누나라고 했죠. 뭐지? 무슨 상황이지? 어, 여기 뭐 있다. 김매주님 어서 오세요. 오케이. 뽕. 나이 어린 남동생인가? 근데 목소리가 달라. 여자의 누나라고 했는데 큰애의 목소리는 남자애 같고. 누나라고 한 애는 목소리가 여자애 같고. 아우, 눈뽕. 그리고 뭐가 지금 이상해서 내가 혼란이 와서 뭔가.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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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야 돼. 아, 있구나. 동이 있어. 눈뽕 때문에 안 봤더니. 저쪽에 길이 생긴 것 같은데? 오. 도착한겨? 아까 이 길 없었죠? 치킨 쏘는 종이야? 아, 치킨 먹고 싶다 갑자기. 포테킹 먹고 싶다. 포테킹 새로 나온 거 맛있던데. 주문 제작 목공사. 떡갈나무 소재의 튼튼한 나무 상자 한 개, 두꺼운 철대 양옆에 가죽끈 손잡이 추가, 성인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 저희 회사 물건에 만족하셨기를 바랍니다. 성인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 리엘님 어서 오세요. 시끄러. 켜놓을까? 어? 생겼어. HR이 생겼어. 무슨 액트 R? H 액트 R. She 아닌가? 돌아갈 준비를 하라. 오, 야, 이거 한글화 유저 패치인데 되게 잘 돼 있다 진짜.